신당의 자랑이나 특징이 있어요? 저희 역에도 조금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디? 여기 꼭 뚫려 있어. 뭐야? 어, 뭐야 여기?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역을 리뷰하는 남자, 전역자 이경입니다. 근데 오늘은 왜 신당역으로 왔어요? 신당역으로 오니까 생일 맞이 10년 차면 떠올린 얘기 신당역으로 가서. 아, 진짜로? 왜? 신당역 이름에 이래 아세요? 아니요. 새로 생겼으니까 신당, 오래 생긴 구당 아니야? 국립문이라고 주광으로 옮기던 문이 있는 차에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당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 주변에 집집이 진짜 아, 그 당시 그럼 넋을 기리기 위한 뭐가 그런 신당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있는 그런 당인 거야? 몰랐어. 약간 좀, 오씨, 달콤살벌하네. 신당. 떡볶이 먹나, 오늘 그러면? 아, 근데 유독 약간 그런, 이게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아, 으스스하네. 아, 너무 추워서 그런가? 아, 오늘 너무 추워. 안녕하세요. 저 어디 가요? 지금 어디 가요? 근데 이거 인형은 뭐예요? 학교에서 만든 직접 만든 거예요? 무슨 건데 이걸 만들었어요? 비싼 주얼리입니다. 아, 그래도 이거 만드신 거구나.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두 시간? 금방 만드신다. 오! 지금 신당역에서 학교가 여기 근처인 거예요? 신당역에 그럼 매일 학교 오잖아요. 그럼 여기 저 유명한데 알아? 개인적으로 맞지? 여기 약간 마봉이 할머니로 통하는구나. 안녕. 안녕. 고고등학교 패션 주얼리 학까지. 이거 한 두 시간 만에 만들었지? 아니 지금 뭐 혹시 뭐 하고 있는 거 같아? 프로그램 이름이 전역자야. 전 전과자. 어? 진짜? 진짜요? 비슷해. 맞아. 와. 센스. 센스 터진다. 아이 뭘 아이 장갑이야. 전역자라고 전 세계 역 돌아다니는 거야. 그중에 오늘 무슨 역? 신당역. 그렇지. 내가 왜 신당역에 왔을까? 떡볶이. 여기 다 떡볶이. 여기 떡볶이로 대동단결이야. 뭐야? 그러면 여기 실제로 자주 가는 떡볶이 집이 있어? 아이러브 떡볶이. 마법님 할머니 집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아이러브. 거기 맛있어? 떡볶이잖아요. 떡볶이 말고도 좀 자주 가는 뭐 떡볶이 많아요. 뭐 제일 자주 먹어 신당에서? 떡볶이. 너 몇 살이야? 너는 몇 살인데 이렇게 걷는 게? 뭐 딴 것도 좋아. 신당동. 여기 신당동에 떡볶이 거리 있는데. 여기 우성 떡볶이가 있죠. 그걸 닭발이랑 같이 먹어. 팬 손에다가 한 번에 푹 끓인단 말이에요. 야들야들하고 매운 맛을 엄청 맛있게 먹고. 그럼 똑같은 같은 나라 서울 고고등학교야? 네. 그러면 서울 고고등학교의 최고 아웃풋이 누구야? 있어. 넌 깡패인. 아, 떡볶이 같아. 여기 진짜 웃긴다. 떡볶이 아예 나가라고 돼 있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그럼 여기서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보통 출구 쪽 많이 길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뭐 아니면 지연증명서. 아, 직장인분들 지연증명서. 그러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출구 뭐라고 하면서 물어봐요? 12번 출구. 12번 출구? 시장? 예. 아, 이걸 아예 해놓으셨네요. 예,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쪽이 뭐 요즘에 힙당동이라고. 힙당동? 예. 떡볶이 엄청 유명해졌더라고. 나 처음으로 와. 지금 떡볶이만, 왜냐면 제가 물어봤을 때 떡볶이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해놓을 정도면 힙당동이 제일 유명한 거예요? 요즘에는 시장이어서 되게 이런 것만 있었는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을지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지금 떠오르는 거구나, 요즘에. 그러면 지금 신당역에서 혹시 직원이잖아요. 지금 서울도로교통공사 직원. 예, 직원. 그러면 나 하나 추천받아도 돼요? 영무원이 추천하는 맛집을 받아보고 싶은데 그게 워낙 유명한 데여가지고. 오! 야, 찐 나온다. 옥경이네. 옥경이네? 예, 건생선이라고. 건생선? 예, 갑오징어였나? 예. 파리대라지. 아, 진짜? 여기는 제가 가보고 싶은데. 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도야? 오늘 그럼 제가 대신 약간 가주는 느낌으로 웨이팅도 진짜. 아,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신당의 자랑이나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주변에 즐길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충무아트홀도 있고. 아, 그 뮤지컬 보러 많이 오시겠다 그래서. 오늘은 뮤지컬 보시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가 신당의 신자가 옛날에 구신자.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저희 역에도 조금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디?
아, 근데 뭔가 무섭다. 아, 이게 지금 그래서 막아놓은 거구나. 네, 아, 대박. 이게 대박. 아니, 이거 숨은 공간이잖아. 그냥 우리 이거 모르고 지나쳤어. 그냥. 그냥 벽으로 알지 뭐 이거를. 뻥뚫려 있어. 우와! 뭐야 여기? 원래 여기가 환승통로로 사용될 예정이었는데 네. 10호선이라고 예전에는 그게 계획이 있었나 봐요. 네, 그게 이제 계획이 철회되면서 아, 원래는 10호선이 만들어지는 계획에 여기를 환승 네, 여기서 이렇게 또 갈아타게 근데 여기 너무 크다. 잠깐만요. 살짝 가볼게요. 와, 이씨 너무 무섭다 여기 근데. 와, 영화 찍자고 제안 안 와요? 섭외? 10월 달에 한스 스테이션이라고 서울시 지하철 혁신 프로그램 일환으로 같이 협업해서 이쪽을 디제잉도 하고 뭐 스케이트보드도 하고. 아, 대박. 아, 근데 여기 공간 미쳤다. 여기 평당 얼마이려나? 그 이제 약간 그 역의 매력을 느끼려면 역 주변을 저희가 좀 돌아다닐 건데 몇 번 출구 먼저 나가보는 게 좋을까요? 3, 4번 출구 쪽에 네. 3, 4번 출구 쪽에 그게 있어요? 네, 그쪽에 점집이요. 아, 진짜? 아, 그래요? 우리 가볼까요, 그러면? 그냥 안 좋은 거 나와. 안 좋은 건 피해가면 되고 좋은 건 따라가면 되고. 잠깐만, 그러면 3번으로 가야 되냐 4번으로 가야 되냐 고객센터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저 말 여쭤보고 싶어갖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만약에 전보로 간다 그러면 3번으로 많이 가요 4번으로 많이 가요? 그래 보여. 네. 4번 가서 그냥 골목길에. 아, 감사합니다. 이게 물어봐야 돼 확실히. 3번 4번 나갈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만난대 여기래. 아, 그럼 뒤에 뭐야. 아, 이렇게 만난대요. 신당역 되게 조그만 줄 알았는데 갈아타서 나가는 느낌이 되게 엄청 멀구나.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청 걸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잘 짜야 돼. 예를 들어 7 갔다가 3, 4 갔다가 12 가는 거면 그날 여자친구랑 헤어진다. 뭐야, 왜 이렇게 또 내려가? 지금까지 여기로 또 내려가? 하다 보니까 여기가 막장 환승역이구나. 약간 표현 좋다. 막장 환승역. 그러니까 쭉 가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에스컬레이터 또 계단이야? 또 올라가? 아, 이럴 거면 내려가지 말든가. 여러분 드디어 B15입니다. 여기가 3번 출구야? 오! 와, 바로 시작이네 확실히. 내가 알기로는 저 깃발 자체가 약간 뭐 여기 신점이에요 라고 하는 거일 거예요 아마. 아, 뭐야 저 깃발 부대. 깃발 부대 장난 아니야. 와, 저기도 깃발, 저기도 깃발, 여기도 깃발. 이게 약간 진짜 신당이다 여기가. 신당, 신당이라 그런지 이 동네에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야광보살님, 청룡암. 말랑귀 한번 들어볼까?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 야광님한테 한번. 오. 리모델링했는데 핑크로. 와, 근데 이거 경사가 네 발로 가야 돼. 아, 안녕하세요. 저는 네, 이희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신당이 신을 모시는 분들이 이런 당이 많은 곳이라고 해서 신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주변 여기가 터가 좀 센 편이에요? 많이 세죠. 아, 그래요? 네, 터가 많이 세요. 이곳은 다른 모살들이 계속 계셨는데 바로바로 많이 바뀌셨대요. 이 아, 터가 그래요? 힘든 거죠. 도끼부터니까 그걸 못 견디시는 거죠. 그럼 보살님 딱 보셨을 때, 첫 느낌으로 보셨을 때 어떤가요? 보살님들 만나면 제가 그렇게 기가 세대요. 그... 뭐 기는 세지만 그렇다고 제 기가 더 세겠지. 아, 그렇죠. 그냥, 아, 전문가 분이신데. 그리고 이게 이제 연말연시에 또 가장 많이 이런 거 보잖아요. 네, 그렇죠. 전역자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두 번째 녹화거든요. 아직 뭐 초창기란 말이에요. 잘 될까요? 저희 PD님 이걸로 한탕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의 궁합은 점수를 따지면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일까요? 좀 부족한데 7점 잡을래요? 70점대? 좋네. 난 이거 좋다고 생각해. 낫다고 생각 안 해. 앞으로 채워가면 되니까. 그렇죠? 쳐낼 사람 쳐내고 좋은 인재 불러서 제가 이제 전 세계의 역을 돌아다닐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혹시 방향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면 좀 기운이 좋을까요? 동서남북 바쁘지만 또 리북의 평양역은 아닐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좀 아래쪽이어야 되는데 경남 소리가 나오네. 경남? 경남! 경남이 부산 쪽이잖아요. 맞죠? 경북이 대구고 경남 소리가 나오네. 어? 경남? 신당을 지나 바로. 와, 근데 와, 내가 여기 신들도 얼어 죽을 날씨야. 신들도 안녕하세요. 신들 드시고 계신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살아요? 네. 신들
아, 토백이에요? 네. 여기서 몇 년 살았어요? 아유, 54년. 뭔 소리야? 마음도 안 돼 보이는데. 54라니. 여기 순대 여기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네, 엄마 때 거. 에? 여기서만요? 그럼 30년 된 순대를 우리가 약간 맛을 안 볼 수 없잖아요. 네, 아니, 일단 맛보기 한 땀 떠보죠. 맛보기 이만큼 준다고요? 자,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게 하세요. 입안에서 오버에서 그냥 껌처럼 엄청 순수한 느낌. 아, 떡이야, 떡! 떡이야! 그냥 우리가 아는 기본 순대가 아니야. 아,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 나 궁금한 게 사장님이 납품 받는 게 아니에요? 저 맞습니다. 어디 달라! 완전 달라! 여기 순대국밥 너무 궁금한데? 되게 안 틀으니까 간단하게 한 그릇 때릴까? 진짜 간단하게.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니, 전대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 와, 살코기 봐. 아, 대박.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요리 몇 년 하신 거예요? 한 30년 정도 하신 거. 이야, 그런 거 치곤 싸다. 이게 8,000원이에요? 예. 일단은 순대국밥 하면 기본적으로 뽀얀 국물 생각하는데 일단 빨갛습니다. 맞죠? 예, 그럽니다. 순대는 아까 맛봤으니까 말해 뭐예고 오돌이감 여기 허파 이게 염통 예. 요건 요나님? 그건 돼지 혀입니다. 혀? 어? 뭐야? 맛있어. 아니 키스하는 맛이야. 일단은 냄새가 와. 여러분들 맛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와, 안 짜. 근데 진해. 짠 거 진짜 급격하는 사람이거든. 저는 그냥 돼지탕. 그게 더 잘 어울려. 돼지탕. 와, 이 날씨에 영하 막 10도 내려받고 막 후려치는 날씨에 와, 아, 소주. 와, 아까 전에 우리 먹은 스태프분들 알 텐데 순대에서도 아주 미묘한 잡내가 있단 말이에요. 아예 없어. 오늘 계획이 없던 순대 국인데 대박이다. 신당동 사랑해. 저는 아까 알았듯이 신당동의 뿌리 떡볶이 거리로 가겠습니다. 약간 이게 너무 일반화돼 있는 거긴 한데 안 갈 순 없지. 경주에 갔는데 불국수 안 갈 거야? 근데 가야 되거든. 아. 아, 예, 예. 아, 영어요? 네네. 생각해볼게. 해볼게요. 지금 하셔야 돼요. 뭐해? 스피크. 아이씨! 아, 대박. 스피크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어플을 통해서 AI와 함께 영어 스피킹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 조그만한 로봇 친구가 있어요. 로봇 친구. 이제 이 친구가 스피큐터라는 친구인데 전단지가 영어로 뭐야? 어머! 대박! 플라이어 또는 리플렛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발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발음을 연습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주라고 하면은 또 바로 강의를 만들어줘요, 즉각적으로. 여기서 그냥 그대로? 네. 아, 바로 만들어지네. 뭐야? I need to make a flyer for the event. I need to make a flyer for the event. 입김 이렇게 펄펄 나고 입이 얼었는데도 번역을 해준다니까? 이 정도면은 치아가 이렇게 없어도 번역해. No. 언제든지 무엇이든 대답해주는 나만의 AI 영어 선생님 스픽! 안녕하세요, 스픽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거 한 잔 선물로 드릴게요. 스픽입니다. 영어 워낙 뭐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영어 잘하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이 있지 않아요? 네네. 한국 사람이라면? 네. 이게 AI랑 하는 거라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 직접이든 일어나서든 시간 날이 짬짬이 그냥 실력 키우는 거예요. 약간 탐나지 않아요? 네, 해보고 싶어요. 자, 전역자 더보기란 누르시면 혜택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픽과 함께 어느 장벽답게 웃으세요.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신당에는 어떤 일로 그럼 오신 거예요? 데이트. 어? 남친구 기다리는 거예요? 남친구 늦었어요, 지금? 걔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픽이라는 프로그램과 어플이 있는데 1:1 맞춤 영어 회화 과외가 되는 거예요. 대단히 좋은데요. 근데 편안하게 핸드폰으로. 과외가 필요 없겠네요, 따로. 그러니까요. 아, 여기 역시 여기 지금 신당 커피숍에 왜 계시는 거예요? 저희 뮤지컬 보러 왔다가 잠깐 시간이 남아가지고. 충무마트? 네네. 몬테크리스토? 오, 맞아요. 맞아요? 네. 대박. 오늘 퀘스트 누구예요? 규혁 형님. 규혁 형 나와요? 네. 전화 연결 시켜드릴까요?
아니 뭐 할 말이 없는데. I love 떡볶이. 바로 보이죠? 근데 마봉리 할머니 어디 있지? 나 마봉리 할머니 한번 간판 바로 여기다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래. 아 우리 할머니다. 아니 마봉리 할머니. 여기 신당도 떡볶이 먹을 상점가가 아예 있네. 떡볶이 거리 왔습니다. 근데 뭐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 할머니는 이 맞은편에 I love 떡볶이를 한번. 안녕하세요 사장님. 떡볶이 조용히 먹고 가려고 하는데 구석에서 혹시 먹는 거 저 먹는 것만. 네 들어오세요. 괜찮을까요? 네. 아 근데 이게 신당동 떡볶이 뭐가 다른 거? 여기 신당동 떡볶이 2인분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즉석 떡볶이라는 게 요즘에는 많이 생소해진 건 사실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오 이게 2인분이에요? 와 양이 쫄면 깔려 있고 위에 라면에 양배추, 양파 위에 이제 튀김 만두. 이 육수를 한번 맛을 봐볼까? 끓기 전에 이 육수. 오 물인데? 아 벌써 끓어오르네. 제일 먼저 드시는 게 오대, 그다음에 만두, 100% 쌀떡이라. 아 마지막에 드셔야 양념의 고름도 나왔습니다. 네. 와 미쳤다. 아 양념이 기가 막히네. 양념이 진한데 내 뇌까지 쉬지 않아. 향에서만 끝나 이 감칠맛이. 그리고 이런 즉석 떡볶이 매력은 딱 집었는데 쫄면면이랑 라면면이랑 같이 들어올 때 식감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떡볶이도 상상하면 안 되고 라볶이. 라볶이 베이스인데 진한 양념이야. 여기 보면 커플도 있고 또 가족끼리도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DJ 또 추억 노래 다 시켜갖고 약간 그거 같아. 호불호가 많이 없어. 약간 오바해서 얘기하면 우리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엄마 뱃속 편했을걸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있었지. 방패라는 말 한마디 없이. 어느덧 해가 졌습니다. 사실 내가 제일 기대되는 순간이기도 하고 아까 용만분이 얘기했던 식당동으로 갑니다. 아 궁금해. 오늘도 금요일이거든요. 불금. 불금은 사실은 뭐 뭐야 여기 신당 신점 보는 데인가?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게 샀어요. 근데 여기 그거예요? 뭐 신점 보는 데예요? 네. 아니요 신당. 아 아니요 주신당 그냥 술집 바예요. 아 술집 바예요? 네 그냥 오픈런 뛰려고 대기가 엄청 길어서. 근데 여기 한파 주의보 떨어졌는데. 여기 뭐가 특별해요? 여기 약간 네 12피 그 띠에서 이제 칵테일이 되게 특별해가지고 아. 경험 삼아. 띠가 어떻게 되세요? 저 뱀띠요. 뱀띠고? 아 그러면 89, 87 언니 동생? 저 엄마시고. 아 마스크 쓰여서 그랬어. 마스크 쓰여서 그래서 몰랐어. 아 들어가요. 감이 안 나요? 네 들어가요. 네 실례만 하고. 오 여기가 입구야. 다 고개 숙이고 들어가. 와 근데 매력 있다. 이 아 잠 안에만. 아 아니다. 살짝 보고 싶어갖고. 아. 아, 여기 보면은 다 힙하게 만들어놨어. 아, 위로 쭉 있는 건가 보다. 와, 여기까지. 여기 왜 이렇게 힙하게, 왜 이렇게 잘해놔? 바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공주라는 게 낮에 일반 업무를 보다가 밤 되니까 그럼 영업은 닫고 근데 새롭게 여는 거네. 엄청나구나. 안녕하세요. 어? 어? 감독님 뭐? 우리 무술 감독님이에요. 아, 진짜. 아, 네, 우리 히트맨 1, 2 다 해갖고 2 개봉할 거예요 이제. 아 우리 이거 뭐냐면 유튜브 중에 그 전과자라고 알아요? 어 알죠. 그거 같은 세계관 전 전역자. 아직 오픈 안 했어. 그럼 오늘 간단하게 약간 반주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거기 구리에서 여기까지 못 타고 왔어요? 지하철이요. 12번 출구 나와서. 1번 출구? 2호선에 네. 1번 출구로 나오는. 아 우리 또 12번으로 알고 있는데. 그 6호선. 6호선 쪽에 12번 쪽에. 1번 출구에 나오면 뭐가 있다고요? 중앙시장. 중앙시장 안에 저희는 저기 한선이네. 갑오징어랑. 갑오징어. 갑오징어? 네, 갑오징어. 한선이네? 옥경이네 아니에요? 아 옥경이네. 한선이 누구예요? 지금 기다리다가 들어오라고 전화까지 왔는데. 그만 괴롭힐게. 먼저 가. 네. 거기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면. 오뎅바? 네, 어묵바 있어요. 또. 어묵바? 모둠. 나 이런 데서 볼 줄 진짜 몰랐어. 우리 몇몇 현장에서만 보다가. 아, 한번 오랜만에 해줘. 어? 그 현장에서. 아, 진짜? 컷!
아, 여기가 이제 서울중앙시장의 시작 아니 여기구나. 이게 옆거리였고 보면은 여기 연령대가 엄청 다양한 게 20대, 30대, 그리고 40대부터 70대까지도 본 것 같아요. 야, 호떡 봐봐. 호떡 사이즈 봤어? 호떡 사이즈가 내 얼굴보다 커. 와, 와 사장님 여기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50년 다 됐기 때문에 기름 없이 쓸 수가 있어요. 아, 기름 없이. 좀 이따가 호떡 하나 해야겠다. 어, 뭐야? 아, 여긴가? 우리 그 설중 감독님이 말했던, 뭐 여기구나. 여기 어묵바가 수제 어묵집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여기서 뭐 하나 무조건 먹어야겠다. 여기는, 와. 아, 여기 있다. 옥경이네 건생선. 여기 왜 이렇게 인기 많아? 사람 진짜 많아.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빨리 모셨네. 아니. 아, 사장님, 성함이 옥경이세요? 아, 옥경이세요? 나 이경인데. 아,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 사장님? 여기 뭐 이렇게 유명해서 잘 되는 거예요? 이 갑오징어 집에서 식구들이 해주잖아, 직접. 갑오징어 어디서? 목구석. 갑오징어가 메인 주력이에요? 예전에 한번 왔을 때는 와서 이거 먹었잖아. 그랬나? 누구랑 왔지? 그 식구랑 왔잖아, 와이프하고. 와이프? 와, 여기 엄청나다, 신다. 와, 이것도 엄청 힙하지 않아요? 난 절대 안 좋아하지 않아. 어? 대박이다. 여기는 시장 음식을 거기서 구입을 해서 일로 들어가서 술만 주문해서 먹는 거야. 아까 전에 옥경이네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웨이팅 손님도 많고 아까 호떡이랑 어묵바 있잖아요. 좀 사는 길 사서 여기서 한번 페어링해서 먹어보지 뭐. 안주를 안 한대. 안주 안 한대. 안주 내가 가져올게. 기다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와, 이 신당 미쳤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사실 안주 사왔는데 술은 뭐 어떻게 있어요? 호떡이랑 저기 어묵이요. 그러면은 사돈의 쪽으로 드시는 게 괜찮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되게 느낌 있다. 이게 시장에 안주를 사서 사장님은 술만 매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제공하는 거잖아. 어우, 이게 뭔가요 혹시? 슬래커 샤토네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본적인 화이트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화이트 와인. 와, 호떡 너무 궁금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가 또 심지어 유명한 맛집이래. 손으로 직접 구우셨고. 우와, 호떡 너무 뜨끈하죠? 와, 이게 기름 없이 구운. 또 우리 생각한 호떡은 일단 기름지잖아요. 그런 거 없이 구워서 기름에 대한 거부감은 다 빠지고 밀가루가 얇은 게 아닌데 먹으면서도 어? 녹네? 밀가루가 입에서 녹네? 이거 방금 일주일만 늦게 낼까? 한 번 더 먹을? 호떡이랑 화이트와인이 어울려? 이상했는데 너무 어울려. 말도 안 되게 어울려. 근데 과연 이 어묵, 이 어묵이랑도 잘 어울리는지. 그러면 사장님 내가 봤을 때 거의 천재에다가 혹은 사람들이 매번 이렇게 사온 거야. 그냥 별거 없이 어묵에다가 제맛살 느낌 나는 건데 탱글탱글의 끝. 거의 모든 여성분들이 내 피부가 이랬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탱글탱글. 제 인생 어묵 1등이 부산에 가면 고래사 어묵이라고. 이게 더 맛있어. 페어링 좀 치네. 아, 저녁자, 오늘은 신당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드렸는데 떡볶이밖에 없는 그런 역인 줄 알았는데 나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솔직히 약간 신당이한테 반했어요. 예. 네. 3, 4번 출구에 우리 역수리 분들 모여 계셨던 걸 볼 수 있었고 7번 출구 나가니까 떡볶이 거리를 또 만나볼 수 있었고 12번 출구 요즘 핫하다 그러죠. 영무원 분도 오죽하면 설명하다 하다 이정표를 붙여올 정도로 그냥 이거 보고 가라. 신당역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아, 그리고 댓글로 추천해 주시는 역 보내주시면 제 그 역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당역에 부딪혀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당역
주당분들의 놀이터. 이 얘기를 기다렸습니다. 출구는 6개인데 왜 7번 출구가 있는 거죠? 6번은 없잖아요. 뭐 해리포터야? 없어!